울트라 에이지는 2022년 4월 28일에 출시된 하이스피드 액션 게임입니다. 넥스트 스테이지와 비주얼 다츠가 언리얼 4로 공동 기획을 한 인디게임인데 장르 명칭답게 빠른 전투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전사 에이지와 함께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사용하며 인류 명말을 막기를 위해 떠나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개발자 아이들아 한 게임 소개였습니다. 제 이름은 독필인데 여러분들이 독일인의 게임방이라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인트라게임즈에게 리뷰 만들기를 위해 게임 카피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울트라 에이지는 어떤 게임인지와 게임에 대한 제 생각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울트라 에이지는 2021년에 PS4와 닌텐도 스위치로 이미 출시되었는데 지금 스팀으로도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버전은 스팀 버전이고요. 설정에 한눈 던지는 걸로 시작합니다. 난이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쉬움, 보통 그리고 어려움. 글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음성 언어는 한국어가 없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요. 저는 일본어 모르는 사람이어서 영어를 선택했습니다. 성우는 이렇습니다. It still works. It's me, Helvis. こういう施設をどのくらい建てたんだ? ここは 62研究所のはず. 그래픽은 다 높은 걸로 설치했고 프레임은 144로 제한했어요. 제 PC는 AMD Ryzen 7 5800X 그리고 엔비디아 GeForce 3070Ti가 있는데 게임 퍼포먼스가 엄청 좋더라고요. 프레임 드랍 같은 것은 못 봤습니다. 키으로 게임할 수 있지만 전 엑스박스 패드로 하는데 패드 연결한 다음에 설치 없이 게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가요? 먼 미래인데 게임 시작할 때 주인공이 무슨 행성에서 착륙 캡슐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헬비스란 우리 로봇 친구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행성 탑사 미션 중인데 이 행성에서 물건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포일러 때문이에요. 리뷰 타임 짧아서 게임은 못 깨지만 지금까지 게임할 때의 스토리가 제 관심을 못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긴 해요. 왜 그랬어요? 스토리는 거의 대화로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공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충분히 있는 것도 없고 게임은 계속 여러 가지 이름을 저한테 던졌는데 무슨 뜻인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캐릭터에게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이 게임은 스토리보다 게임플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시작에는 스틸검, 대시 그리고 와이어밖에 없습니다. 컴으로는 공격, 스킬 공격 그리고 체인지 블레이드 택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기 직전에 대시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 무적이 되고요. 이 저스트 대시라는 시스템이 저한테 생각보다 어려웠었어요. 타이밍 잘 못했으니까요. 와이어는 이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격투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건 회수 완료한 후에 무슨 사건을 우리의 로봇 친구가 이 물건 안에 있는 새로운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드레인으로 검을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 검이 4구도가 있었어요. 4구도가 일정 이하로 남았을 때 남은 4구도를 모두 소모하여 큰 공격을 합니다. 크리스탈 드레인 아니면 짧은 적들이 드랍된 아이템으로 검 4구도를 쌓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숫자의 뜻입니다. 데미지나 생마력 증가 아이템도 크리스탈로 찾을 수 있고요. 헬비스를 위한 에너지 크리스탈도 있어요. 헬비스는 능력이 4가지가 있어요. 생명력 회복, 떨어진 아이템 범위 안에서 획득, 크리티컬 에이지 그리고 타임쉬프트라는 시스템. 타임쉬프트를 사용하면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시간이 바뀌면 적과 필드의 크리스탈이 재생성됩니다.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있으니까 무한적으로 에너지 파밍하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크리티컬 레이지는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거나 처치하면 크리티컬 레이지가 증가하며 게이지가 가득 찼을 때 크리티컬 레이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에이지의 크리티컬 발동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첫 버스 보기 전까지는 브레이드 3자루도 얻어요. 카타나는 생체형 적에게 큰 피해를 주고 글래머는 로봇에게 사용하기가 좋고 라이트닝 블레이드가 실드 깨기에 좋아요.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검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꿀 때 검에 따라 다른 공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틸 블레이드로 바꾸면 적을 공중으로 날아가요. 이 공격 시스템으로 검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다고 생각해요. 획득했던 에너지와 아이템으로 모든 검을 업그레이드하고 주인공에게 스킬을 추가할 수 있고 헬비스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제 입장으로는 격투 게임플레이가 재밌어요.
다양한 검을 다양한 콤보로 쓴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난이도는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전 보통 난이도로 시작했는데 멀지 않아 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도 수없이 죽었어요. 액션이 시작할 때 게임이 참 예뻐져요. 그 점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게임의 그래픽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닌텐도 스위치에도 출시된 게임인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탁월한 것이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울트라 에이지는 AAA 게임 아니라 인디 게임이어서 그래픽은 별로인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난이도 높은 액션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게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을 부드럽게 만지는 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